스트리트 파이터의 원래 제목은 파이팅 스트리트였습니다. 이유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상표를 남코가 가지고 있어 비슷한 이름은 사용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었고 제목을 스트리트 파이터로 바꾼 뒤 현재까지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류는 빨간색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2탄부터 맨발로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켄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맨발입니다. 파이널 파이트의 원래 제목은 스트리트 파이터 89였습니다. 하지만 남코에게 지불해야 할 사용료를 없애기 위해 파이널 파이터로 바꾼 것이죠. 류는 흰색 머리띠에서 2부터 빨간색 머리띠로 바뀝니다. 스토리상 켄이 류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설정인데요. 실제로는 제작자의 실수로 색깔이 바뀌었지만 팬들이 만든 설정을 공식으로 가져온 것이죠. 스트리트 파이터 1은 스파르탄 X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프로듀서는 니시야마이죠. 스트리트 파이터 1을 개발한 니시야마는 이후 캐콤을 퇴사해 SNK로 이적하는데 스트리트 파이터의 아류작이라 오해받던 파랑 전설을 제작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오프닝에서 벽을 부수던 존은 테리 보가디의 모티브가 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에 등장했던 버디는 흑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창기 스트리트 파이터 1에서는 백인이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1에 등장했던 복싱 캐릭터 마이크와 스트리트 파이터 2의 마이크 바이스는 별개 인물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사천왕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 바이슨의 모티브가 마이크 타이슨이었고 혹시 모를 소송을 대비해 폐입하는 이름을 바꿔 출시해버렸기 때문이죠. 걔는 눈알이 없는 게 특징인데 초창기 스트리트 파이터 1에선 눈알이 있었으며 패배 시에만 눈알이 사라집니다. 사가트의 가슴에 흉터가 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1에서 보스로 나올 당시 류에게 승려권을 맞아 가슴에 상처가 생겼다는 설정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는 원래 스토리가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아지면서 설정들이 조금씩 추가되었고 현재의 스토리가 되었죠. 스토리 순서도 발매 연도와 전혀 다른데 정확한 순서로는 스트리트 파이터 1, 제로, 스트리트 파이터 2, 4, 5, 마지막으로 3입니다. 사가트를 죽이려는 아도는 사가트의 제자였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1에서 부두목으로 등장했으며 사가트가 패배하자 엉뚱하게 류가 아닌 사가트를 중호하죠. 스트리트 파이터 2 오프닝에 나오는 백인과 흑인의 이름은 스캇과 맥스입니다. 스캇은 권투 선수이고 맥스는 바의 경호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설정이 있죠. 초록색 피부를 지닌 블랑카는 원래 백인입니다. 전기 벤장어와 싸우다가 돌연변이가 되었다는 설정이죠. 영화 속에선 개조 실험으로 인해 괴물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찰리 내시의 이름은 원작 기준으로 내시, 해외판은 찰리였지만 현재는 두 개의 이름을 합쳐 찰리 내시가 되었습니다. 제로에 등장하기 전 애니메이션에 먼저 등장했었는데 이땐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영화 속에선 찰리와 블랑카가 동인 인물로 나옵니다. 홈다의 얼굴 분장이 우길기와 비슷해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전통 가부키에 쓰이는 문양입니다. 하지만 목욕탕 스테이지에 나오는 문양은 우길기가 맞습니다. 현재는 문제를 인식하고 우길기를 삭제했죠. 1994년 미국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신서판 영화가 나왔는데 하지만 1992년도에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 작품의 영향으로 바이슨 장군을 빈슨 그리고 쌍가트, 리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한때 출리가 스파2에서 퍼펙트 승리를 하면 옷을 벗는다는 루머가 퍼졌었는데 실제로 옷을 벗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자 대만에서 해킹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기괴한 밸런스를 지닌 해킹판은 의외로 격투 게임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캡콤이 해킹판에 나온 여러 요소들을 정식으로 가져오기도 했죠. 사가트와 베가의 태국 스테이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발로그를 디자인하던 작가는 처음에 중세기사 같은 모습으로 그렸는데 상사에게 3일 동안 퇴짜를 맞았고 스페인 닌자를 그려달라는 조언을 받아 북두에 꺼내 수라를 참고한 지금의 발로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발심은 캡콤 본사 근처에 있던 인도 요리점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힌디어로 렌즈콩과 제비콩을 합한 달심이 식당의 이름이었죠. 팔다리가 늘어나는 설정은 장난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스태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정식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켄은 스트리트 파이터 1에 처음 나왔을 때 제이미 일본인이었습니다. 눈썹은 검정색이며 노랑머리는 염색했다는 설정이었죠.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완벽한 미국인으로 변했고 기존에 있던 제이미 일본인 설정이 폐기되었죠. 캡콤은 한국 게이머에 대한 정치적 분석 보고서를 낸 적 있는데 특히 우길기 사건을 겪어 최대한 한국에 반감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타 킹 오브 파이터와 철권에 비해 한국인 캐릭터가 없는 편이며 스트리트 파이터 4가 발매돼서야 최초의 한국인 한주리를 겨우 등장시켰죠. 하지만 한주리도 악역이라는 점으로 비난을 받아 스트리트 파이터엔 더 이상 한국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를 대표하며 최강자인 고우키는 1시간 만에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일러스터 야스다 아키라는 직장 상사에게 1시간 만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라는 어이없는 지시를 받았고 금강역사를 참고해 만든 캐릭터가 바로 고우키입니다. 고우켄은 원래 고우키에게 죽었다는 설정이지만 만우절 농담으로 고우켄이 등장한다라고 했다가 실제로 넣은 것이죠. 사실 살아있었다는 막무가내 설정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4에 참가되었습니다. 스토리가 빈약했던 스트리트 파이터는 코믹스나 애니의 설정 그리고 팬들이 만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가져오는데 스파트에서 날렵했던 베가 장군이 제로에서 뚱뚱해지는 것도 팬들이 만든 대체 육체설을 공식적으로 가져와 부활시킨 것이죠. 스트리트 파이터 2는 파이널 파이트의 스태프들이 제작했는데 스파1의 제작진들이 대거 교체되었고 대부분 SNK로 이적한 상태였죠. 제로부터 파이널 파이트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같은 세계관임을 발표했습니다. 스파와 파이널 파이트엔 공통적으로 자동차를 부수는 스테이지가 있죠. 히비키다는 용호의 꺼내 류와 로버트를 모티브 했습니다. SNK에서 류와 켄을 모티브로 한 요 캐릭터를 내어 캡콤의 신기를 건드렸는데 이때 보복성으로 일러스트를 제작해 처음 선보였죠. 그 뒤 SNK가 킹 오브 파이터 94에서 스트리트 파이터들을 대거 등장시키자 캡콤은 단을 제로에 정식 등장시키며 개그 캐릭터로 만들어버렸죠. 홍콩에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패러디한 실사판 영화가 만들어진 적 있습니다. 국내에선 스트리트 파이팅이란 제목으로 극장 개봉했었죠. 당시 홍콩 톱스타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장기F는 소련 국적의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 말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로 국적이 바뀌게 되죠. 미군을 대표하는 가일은 나치를 모티브했습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등장한 나치 간부 루돌포 슈트로하임이 모티브이죠. 가일의 아내 율리아는 켄의 아내인 일라이자의 언니이고 가일의 딸 크리스는 발심의 아들 다타와 펜팔 친구입니다.
성룡은 영화 시티헌터에서 출리의 모습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얻어 제작해 음성과 필살기도 똑같이 재현했죠.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성우들은 개콤 사원들이었습니다. 출리의 성우는 혼다를 디자인한 여성 사원이었고, 외국인 사원은 혼다의 도스코이와 블랑카가 울부짖는 소리를 녹음했죠. 출리의 기공권은 초창기에 없던 기술이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해킹판에서 영감을 얻은 캡콤 제작진은 대시 터보에 공식으로 추가했으며, 처음에는 달심의 요가 파이어 같은 모습이었지만 시리즈가 나올수록 변해갔죠. 제로에 등장했던 소돔은 파이널 파이트에 먼저 등장했던 캐릭터입니다. 일본인 같지만 그는 미국인이며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다는 설정이죠. 사무라이 투구를 쓴 이유는 일본에 같이 하는 외모가 콤플렉스여서 쓰는 것입니다. 파이널 파이트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가인은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었지만 스트리트 파이터로 넘어오면서 일본 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스는 또 겐류사이였지만 제로부터 뜬금없이 제쿠로 바뀌게 되죠. 파이널 파이트에 등장했던 마이크 에거는 장기F와 레슬링 동문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죠.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엔 장기F와 겹치지 않게 배경맨으로만 등장합니다. 파이널 파이트에서 도시를 구한 용웅 코디는 스파 제로로 넘어오면서 막장급 범죄자로 전락하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5에선 시장으로 당선되는 인생 역전을 보여주죠. 휴고의 매니저 포이즈는 한때 남자였습니다. 파이널 파이트 속 여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에 많은 클레임이 들어오자 북미 버전에선 남자로 변경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아버지 야스다 아키라는 포이즌이 여장을 한 게이라는 핑계를 댔는데, 이어 바로 만화와 여타 게임에선 남자로 등장하였죠. 중성의 형제가 있어 남자로 오해받았다는 설정을 다시 추가해 현재는 여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파이널 파이터와 스트리트 파이터 2를 프로듀서한 아키라는 스트리트 파이터에 얼매이기 싫어 캡콤을 퇴사한 뒤 회사를 차렸는데, 정작 첫 게임으로 스트리트 파이터의 외전 게임 EX를 제작했죠. 세계관이 다르지만 원작 게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3의 주인공 알렉스,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4의 주인공 아벨은 주인공임에도 인기가 없어 조용히 류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켄의 제자로 나오는 쇼 마츠다는 세대교체 겸 자기 주인공으로 밀어주기 위해 제작되었죠. 하지만 누나의 라라 마츠다보다 인기가 없어 조용히 묻혔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3는 원래 별개의 게임으로 제작 중이었다가 급선회하여 탄생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류와 켄도 등장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팬들을 생각해 추가하게 되었는데, 만약 알렉스를 주인공으로 몰아주었다면 이 게임은 망했을 것 같군요. 스트리트 파이터 2 켄의 스테이지에 중전머리 쓴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를 모티브로 한 수수께끼의 캐릭터 규가 탄생합니다. 출리의 아버지 이름은 공식적으로 도라입니다. 파워레인저 레거시 5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들이 등장한 적이 있는데, 유와 출리는 파워레인저로 직접 변신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여성 캐릭터들은 다소 높은 노출도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케미와 미카의 의상 때문에 공식 경기가 진행되던 중 중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립 저스티스 학원과 스트리트 파이터는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사쿠라가 사립 저스티스 학원에 먼저 등장했었고, 그 후 슈퍼5에 아키라와 여러 캐릭터들이 배경맨으로 등장하며
공식적으로 같은 세계관임을 발표했죠. 미래를 배경으로 한 캐팅 코만도는 스트리트 파이터와 세계관이 공유되는데 코만도 팀의 멤버 긴조가 가이의 후손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성공으로 많은 격투 게임들이 영향을 받아 탄생했는데 모탈 컴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주후 모탈 컴뱃 9와 X에서 스토리 모드를 적용해 좋은 호평을 받았고 역으로 캡콤 제작진들이 모탈 컴뱃 스토리 모드에 영감을 받아 스파5에 같은 스토리 모드를 적용했죠. 스파 세계관 속 최강자는 오로입니다. 오키조차 애송이 취급하는데 하지만 인기가 워낙 없어 이 설정이 각광받지 않자 고우키를 밀어주기 위해 광키의 온이라는 사기극 캐릭터를 만듭니다. 한주리를 디자인한 오노 요시노리의 인터뷰를 보면 손혜진을 모티브로 했다고 말했지만 저작권 문제인지 하렛슬로 바뀌었습니다. 고우키는 철권 때문에 등장합니다. 여타 DLC 캐릭터들과 달리 스토리상 비중있는 역할까지 하죠.